며칠 전 물어보네. 얘들아, 전자레인지 마시게. 아, 전자레인지 저 하나 남는 거 있습니다. 네. 예, 집에. 예, 어디 갔습니까? 아, 전자레인지 내가 누가 줬나? 얼마나 아, 집에 하나 있네요, 저. 전자레인지. 아, 뭐 물건 보러 왔죠. 열풍기도 있네, 열풍기. 이 씨발 새끼가, 이 뭐. 걔네 할배들 막 살다가 막, 독거놈이 막, 어? 올라가고 나면 막, 유품 아이가 또, 어? 잘 때마다 할아버지 오시는 거 아이가? 꿈에. 어? 꼬라 좀 봐봐라, 이게. 작동은 되겠나, 형들아? 보대장님 새 거 사있어. 아예 아닙니다. 아예, 형님들이, 그냥, 건빵 형들이. 어차피 뭐 좋은 거 필요 없어. 예. 방송하는 거 아니야. 다이슨 다이 예쁜데. 다이 예쁜데. 진짜 다이슨 다이 예쁜데. 다 쓰다가 버린 거야. 다이슨 다이 예쁜데. 점천수 신발장 안 되겠네. 어? 예. 형님 얼마씩이에요? 그거 나온 지 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작년 2019년도식인데요. 어. 20만. 20만원 달랍니다, 냉장고. 이제 이거. 이게 20만원이라고요? 네. 예? 네? 32,000원 아닙니까? 아, 이거 전기요금이. 아. 전기요금이 1년에. 아, 1년에 32,000원 나온다고요? 어, 여보. 어, 여보 이랬는데, 카톡. 이야, 타이밍 보소. 마누라 온다네. 아, 예. 잠시만요. 예. 우리 마누라가 골라야지. 예. 이 어디 앞이라면 됩니까? 이 어디 앞이라면 됩니까? 여기. 예. 형들아. 네. 냉장고 20만원 달라는데, 저거? 예. 어? 저게 세게 얼마 하죠, 형님들? 새 거 사라고? 새 거 사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바로 오나, 요새는? 세게 20만원 한다고요? 도망가라고. 어, 여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갖다 버려 붙잖아, 이 씨발 새끼야. 어? 저 도망가려고, 씨발. 어, 여보 하는데, 씨발, 갑자기 카톡 오네. 누나, 베리 누나 보내준다고? 아유, 누나 보내주면 내가 그다 누나 또 친필 사인 넣어가지고. 어? 평생 그, 어, 방송에 비추지, 어. 알았어. 예, 그 다음 냉장고 모실게요. 그 다음 냉장고 형님 누나들 모시겠습니다. 아니, 냉장고 저 20만원씩, 아니, 냉장고 20만원씩이에요? 예? 에어컨은 있어. 냉장고는, 아니, 냉장고가 엄청 중요하죠, 형님들, 비즈 애들한테. 냉장고 이따 가져갈 수 있겠나? 됐다. 새거 50 정도 한다고? 저거 20만원 싼 거야, 이거? 예, 근데 저거는 1년밖에 안 됐다던데요, 형님들. 새 좀. 깨끗하던데, 뭐, 소똥, 아, 이거 소똥 끓는 거. 냄새가 와, 이거. 맞지? 예. 나는 내 입 냄새가 싫어가지고. 계속 냄새 맡고 싶다. 냉장고 삐쳤나? 냉장고는 괜찮아, 저거. 1년밖에 안 됐대. 1년, 아, 안에는 깨끗한데. 예, 1년밖에 안 돼. 메이커가 조밥이네, 보니까. 중소기업 메이커 같은데. 예. 20이면 괜찮다.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적당하다고요. 아, 그리고 아까 그 포터가 전화 왔는데. 내일 하면 안 되냐 해가지고 근데 오늘 또 지가 남껏 대신해줘야 된다고 한 11시 일단 준다 했나? 아 일단 준다고 나죠 그게 알았어 아, 그러니까 늦게 오지 그러니까 늦게 오지 어? 온갖 조각 이슬이나 이슬 다 쳐놓고 씨발 곰팡이 막 개겠지만 저거 껍데기 뺏기면 저 안에 지똥 껍데기 막 앞뒤번에 알 존나 많은 거 아이가? 쇼파이스야 쇼파 쇼파예. 예, 뭐 어떤 용도로 쓰실 건데. 그냥 뭐 사람 와가 안 된다는 거 아니면 저 노인은 별로 그냥 뭐. 예, 뭐 밖에 좋은 거 말고 저 좋은 거 말고 저 얼마인데요? 저거에 예. 8만 원. 제 눈 보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 예, 제 눈 보고 얼마인가? 8만 원. 아 비싸다. 예. 비싸. 8만 원이야. 야, 8만 원이면 저거 뭐 운반만 해줘도 그 8만 원씩 줘야 되는데. 아. 제 눈을 보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게. 뭐, 예. 얼마야? 8만원, 진짜 8만원입니다. 예. 좀 싸게 안 되겠네. 아, 지금 뭐 찍는, 개인 유튜브. 유튜버인데, 유튜버인데, 요 사람들이요, 예. 요 전간에 요 괜찮게 잘한다 해가지고. 아, 예. 그렇습니까. 예. 몇 명 번호? 지금
오, 아니 엄청 크네 형님. 네. 맞네. 이런 것도 있고. 네? 오빠, 오. 이건 얼마인데? 이것도 8만 원이네. 오, 그거는 15만 원. 아니, 밖에 거랑 비슷한데, 사장님. 비슷한데, 이제. 야, 두 배 뛰게 됐네. 이거는 15라네요, 형님들. 자, 한번 둘러볼게요, 사장님. 예, 필요한 거 있는가. 제가 이 일자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일자 단가라 이거거든요, 새 거. 제가 파란 거 이거 썼는데. 사장님! 그러면 저 사장님의 심리가 나옵니다. 이거 제가 새 걸로 가격을 알거든요. 사장님, 빨간 의자 얼마입니까, 빨간 의자? 예. 35,000원. 35,000원, 예. 이게 새 걸로 하면. 책상은 지금 저희들 다 분해해놔서 그런데 조립하시면 이런 거는 조립 새거 저거 10만원 안 합니다. 이런 거 이런 창조가 있으면 좋은데. 이건 먹방할 때 쓰면 오,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예. 먹방할 때. 아 이게 예, 신발 박스 같은 거 하나 올려가지고 딱 높이 맞추고. 얘는 얼마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건 없지? 아, 밑에 돌 같은 거 하나 받치면 되겠다, 벽도. 이제 표준 사이즈. 아, 예. 사장님, 의자 이거, 어우, 옷수편 하네요. 좋습니다. 방구도 나오네. 너무 편하다. 어, 좋네. 너무 편안하네. 요거, 사장님, 냄새 나네. 네. 예, 저 구경 좀 할게요. 이야. 소파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야, 예, 예, 맞습니다. 예. 사람들 좀 누워야 되니까. 예. 근데 이거 제가 10만원 안 되게 새 걸 산 것 같은데. 예. 35,000원. 이게 내가 11만원 주고 샀나? 9만원 얼마 주고 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안녕하세요. 어, 저한테? 아, 예. 저거보다 이게 나은 거 있지 않나? 예, 저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높이 안 맞으면 밑에 벽돌 같은 거 깔면 되니까. 예, 저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죠? 이거는 보급 배신할 때. 보급 배신할 때, 오, 이거 뭐죠, 형님? 이거 용도가? 쇼핑 카트랍니다. 쇼핑 카트? 예.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거 방송장비 싫어하고 앞에 갈때 구름아. 아, 예, 예. 아, 이거는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 네. 이 카트 이거 얼마예요? 일단 이거 주시고. 이거 우선 사장님 하나 주시고. 어, 이게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잡힙니까? 사장님, 이거 5,000원 빼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거? 예. 아, 이거는. 예. 이거는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 예. 난도 사장님 마치고 저 입고 잔 겁니까? 예? 난도 마치고 입고 잔 거예요? 아니요. 안 잔 거죠? 예. 그럼 나중에 찾아갈 생각이에요. 예, 예, 예. 상황도 안 될 것 같아요. 아, 배달은 따로 안 되지, 배달은. 저거. 그래, 저거는, 정가. 저거는 실어상이 낫다. 예. 그럼 제가 따로 실어 갈게요, 차라리. 차가 있습니까? 예. 아, 예. 예. 저 안에 보면 또 뭐, 저 예. 안에 저기 다죠? 예, 갑니다. 저 안에 제가 또 좀 좋은 거 찾을 만한 거 있을 것 같은데. 예. 3만원. 3만원. 예. 아, 2만원 해주시면 되겠네요, 사장님. 저희가 또 투여 가고 하니까. 2만원, 오케이. 사장님, 괜찮네. 예, 괜찮네. 예. 이게 쓸 때 있을까요, 형님들? 아, 이게 약간 가리는 용도. 휴대시 길동할 때. 2만원 준다 했어요. 어, 그렇지. 2만원. 이거 2만원 준다 했어요. 2만원 준다 했어요. 예, 예. 2만원. 4만원. 저거 한 개 만원씩 예. 4만원. 예. 8만원. 예. 9만원. 예. 9만원이야. 10만원. 10만원, 오케이. 예, 예. 자, 대출 좀 받고 해, 잠깐만. 네. 김미정 캐피탈. 계좌번호 있습니까? 예. 아까 깎은 겁니다, 형님들.
깎은 거예요. 서비스 사장님 뭐 혹시 뭐 서비스 주실 거 없지? 대자본을 보낼게요. 10만 원 먹기도. 아까 다른 걸 깎았어요, 형님. 여보세요? 서비스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서비스로 그냥 좀. 와, 이 돈이 이 고급. 고급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예, 서비스로 좀 사장님. 또 사러 올 겁니다. 저희가 지금 또. 알겠습니다. 아, 서비스 득템. 허야. 이야, 우리 사장님 시원시원한데. 이러니까 제 머리가 닦아지시. 카메라 들고 계시는 분이 영 서두르기 좋네. 예, 예, 아, 저 좀 서로 좀 합니다. 예, 카메라 아, 들고 이렇게 하시더구나. 예, 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가봐 찍어도 돼. 예, 예, 가봐. 예. 이거 공짜로 받았습니다, 형님들. 서비스로. 근데 형님들, 뭐, 제가 깎은 거는 깎은 것도 아닙니다. 판석이 형님 오면 난리 납니다. 사장님 멘탈 나갑니다. 하도 깎아서 판석이 형님 오면. 판석이 예, 잘 깎나? 예, 예, 판석이 엄청 잘 깎고. 순순하고. 아예 아닙니다. 엄청 잘 깎고 하루 종일 돼야 합니다. 판석이 오면 진짜 아이고 사장님 한 이틀 쉬셔야 돼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가지고. 근데 우유가 수족관은 안 사나 하는데. 수족관. 수족관은 왜 우유야? 뭐 낚시하란 말이가. 안 해. 낚시 어쩌다 한 번씩 하지. 형들 낚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또 언제는 낚시 하지 말하더만. 낚시, 낚시, 낚시라고.